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리아칸입니다. 일리아칸인데 막 빨간 불빛 눈깔이 졸라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가만히 그 눈깔 뽑고 있다가 갑자기 한 명을 딱 쳐다봐요. 어글자를. 그리고 그 뒤에가 안전입니다. 그 뒤에가 뭐 크게 위협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자, 이건 보셨죠? 이건 당연히 메두사 패턴입니다. 보면은 순간이동한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동합니다. 그리고 밖에 터지고 안쪽 터지는데 아예 몸한테 붙어있으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피통이 200줄이 되면 에기르가 돌 던집니다. 저거 돌 맞으면 즉사고요. 보스가 순간이동해서 랜덤한 사람을 긁습니다. 저거 긁히면은 다른 이면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이면 세계는 물약을 못 먹어요. 그리고 콩알탄이 존내 지나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 콩알탄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못 먹으니까 되게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기모아서 긁는 낫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그리고 지금 요게 카운터인데 딜하다보 순간이동하고 바닥에서 파란색 장판 쇽쇽쇽쇽쇽 나옵니다. 그리고 랜덤한 사람한테 가서 카운터 시전해요. 바로 카운터 쳐주면 돼요, 이거는. 자, 봅시다. 170줄. 지금 미니맵을 보면은 2파티는 빠져있고 1파티만 보스 앞에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 보스가 기모은 다음에 낙 긁으면 이면세계 들어간다고. 1파티가 이면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몬스터를 무력을 해줘야 돼요. 그 무력을 해야 되는 애들은 총 4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력을 하는 몹에는 문양이 있어요. 뿔, 낫, 심장, 눈깔. 내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면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무력을 했을 때 걔의 문양이 뭐였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럼 밖에서는 뭐하냐. 밖에서는 이렇게 네임드 잠몹이 나오는데 이 잠몹 정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그 4가지 문양의 무력을 다 하고 나오게 되면은 요렇게 얘가 무력할 시전을 해요. 얘를 무력을 해주고 나면은 자 볼게요. 랜덤한 사람 4명한테 머리 위에 이렇게 여기 눈, 여기 뿔, 그리고 위쪽 여기 심장, 여기 간섭자 심장, 그리고 여기 조인양 낫, 이렇게 4명, 랜덤한 4명한테 문양이 생깁니다. 문양 대상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 내부에서 분신 무력을 했던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는 어떻게 아느냐? 내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채팅으로 써놓습니다. 만약에 잘못 맞춘다? 전멸이에요. 자, 140줄에 이제 우리는 에기르가 돌 던지는 거 뒤로 피합니다. 그리고 140줄 밑에서는 발탄이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피곤하니까 잘 보고 피해야 돼요. 이제 115줄이 되면 지금 보이는 패턴을 합니다. 공간을 만들고요. 이 안에서 카운터 치면서 에스더를 채워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낫으로 찍을 때마다 발탄이 한 번씩 지나가고요. 카운터를 치고 보스 어그를 피해주면 돼요. 이 시간 되게 여유 있거든요. 근데 쉴드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찍고 발탄 피하고 카운터 치고 아무도 못 쳤죠? 쳤네요. 그리고 에스더 차면 에스더 써주고 여기선 저희는 웨이로 했어요. 딜 뽑으려고.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펭귄 캐릭에 타겟팅 잡혀있죠. 저 캐릭이 일정 시간 지나면 저 캐릭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이 장판 생기거든. 저 장판 안에 있으면 진짜 데미지 크게 들어옵니다. 저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 장판 보이죠? 표식 걸려있는 거 이거 중간에 발탄이 나와가지고 저스트 가드 시전하는 겁니다. 그냥 노란 장판은 상관없는데 이 표식 있는 노란 장판 저스트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스트 가드 타이밍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게임은요 정말 친절한 게 지금 내 밑에 빨간 원이 있죠. 이거 빨간 원이 언제 터져요? 지금 빨간 원이 가운데부터 밖으로 차오르고 있지. 이게 다 차오르면 이 빨간 원이 터지는 거야. 빵 하고. 이 게임은 다 그래. 노란 원이 다 터지면 저스트 가드 똑같아요. 아, 피통 85줄 되면 터진 자리 안전장판. 이거 능지 패턴이에요. 이거 보면은 약간 좀 시야 좁은 사람은 힘들 수도 있는데 먼저 차오르는 데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면 돼. 그냥 터지는 거 보고. 저게 문제가 맞으면은 바피증 디버프가 생겨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요것도 많이 저기 하는데 손 찍죠. 저 손이 노란색이잖아. 저스트 가드야. 불이 내 앞으로 왔을 때 저스트 가드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운터 패턴입니다. 이 새끼가 가운데서 기모아요. 기모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발탄 분신 졸라 뛰쳐나온 다음에 랜덤한 사람한테 바로 돌진 카운터 시전합니다. 피통 60줄이 되면 왼쪽으로 뛰어야 돼요. 왼쪽으로 뛰어서 안전지대에 있다가 존내 뛰어야 됩니다. 여기 오면 애기를 팔을 깨야 돼요. 빨리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에스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는 이어서 무력을 해야 되는데 무력이 좀 빡세. 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포터한테 케어받으면서 딜을 좀 밀어 넣으면 돼요. 지금 장판 보면은 장판이 한 줄씩 안정이거든. 자, 팔을 깨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바닥 장판이 시전이 되는데 이거 피하면서
얘 무력해야 되는데 무력화 수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라르스 써서 무력을 넘겼어요. 일관은 이 정도고 이제 문제가 2관이거든? 자 일단 2관 같은 경우에는 배틀템은 암수, 웬만하면 아드, 그리고 성부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2관은 낙사가 있어요. 45줄 정도부터 정말 좀 딜이 많이 밀립니다. 쫄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딜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워르드 같은 경우가 매우 좋습니다. 일단 여기도 그냥 영상 보면서 설명할게요. 공중에서 둥실둥실둥실 거리거든요. 랜더만 한 명을 향해서 협카를 실현을 해요. 근데 이게 둥실둥실을 공중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막 서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카운트 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거 공중에서 둥실을 하는 순간 그냥 떨어져서 한 지점에 모여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금 요 패턴, 이거 나비장판이라고 표현할게요. 양 옆에 나비 날개처럼 저렇게 장판이 형성이 되는데 저 장판에 맞게 되면 맞은 사람 방향으로 사두룡격을 찌릅니다. 워르드가 맞았어, 머리를 잡아주려고. 그 사두룡격을 내가 빼려고 맞아줬는데 뒤에서도 맞아버리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한 명한테 어그리 갑니다. 앞에 워르드님이 맞아준 줄 알고 뒤에서 딜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딜러가 맞아버리잖아?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려요. 저게 좀 큽니다.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이거 어글 관리만 잘해줘도 딜 타임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자, 얘가 랜덤한 사람을 따라가는 창을 뽑아요. 빙글빙글 돌면서 따라가거든요? 딱 보면은 날 따라오는지 아닌지 보여, 저게. 그러면 보고 쟤네가 멈춘 다음에 카운트 시전하는데 만약에 날 보고 따라왔다 카운트 치시면 됩니다. 260줄이 되면은 이 거인의 이 모션을 멈추기 위해서 거인의 심장에 공격을 해줘야 돼요. 지금 미니맵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에 지금 이 알 수 없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지금 제 캐릭 앞에 있는 톱니를 보내서 빠게 해야 돼요. 이 친구의 피통은 톱니 4개 들어가면 깨질 수 있는 피통이고 이 톱니가 나오는 횟수는 총 5번이에요. 5 웨이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6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짝이면 카운터를 칩니다. 카운터를 치면은 하늘색 장판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 하늘색 장판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방향으로 보고 있지. 이 방향을 봐주세요. 이 사이에 톱니가 있으면 돼. 그래서 파란색 장판이 끝나면은 저한테 줄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무력을 치면은 제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끝나면 저스트 가드 한번. 그리고 반복. 자,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던 저 알 수 없는 오브젝트가 다 깨지면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에서 십자가 형태로 레이저를 쏜 다음에 저게 돕니다. 이거 되게 아프기 때문에 이때 서포터 분들은 각성기를 박아서 쉴드를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레이저를 피하면서 가운데 있는 저 애기들의 알 수 없는 저 오브젝트를 깨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저스트 가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깨면은 이동을 해요, 캐릭터들이. 자, 이동을 했는데 여기 가운데 지금 발이 나왔어요. 빨간색. 저 발이 다음에 기절입니다. 발은 위에 한번 긁고 아래를 한번 긁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랜덤한 사람 두 명에게 이렇게 타겟팅이 찍힙니다. 지금 제 디버프 창에 보면 5초라고 떠있죠. 저 5초 후에 이 사람이 있던 자리 발밑에서 기절을 거는 발바닥이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디에 빼야겠어? 외곽에 빼야겠죠? 그와 동시에 보스 기준으로 아래쪽하고 위에 쪽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창이 있어요. 창. 이 창들은 각각 하나는 딜로 깨야 되고 하나는 무력으로 깨야 되고 하나는 카운터로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제를 하면은 보스 피통 밑에 걸려있는 방어력 증가 버프를 해제를 조금씩 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딜을 넣어줍니다. 언제까지? 가운데서 발 튀어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딜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반복이에요. 또 저희는 여기서 딜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방어력 증가가 돼 있는 보스지만 웨이를 박아줬습니다. 여기서 일정 피통을 빼면 이렇게 넘어가져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이제 애기드의 내부 영역 공격이 시작이 돼요. 이 영역 공격에서 진짜 중요한 거 딱 세 개 있습니다. 지금 요거 소에서 노란색 불빛이 딱 나오면서 공중에 뜨는데 이거 느려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때 각성기 땡기고 있으면 캔슬됩니다. 각성기 땡기고 있으면 아덴 안 차요. 그냥 각성기 캔슬됩니다. 이거 졸라 짜증납니다, 이거. 그리고 뒤쪽 안정이네요. 그러니까 공중에 뜨면 무조건 보스 뒤로 가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 던전에서 가장 작같은 패턴입니다. 이거 보세요. 창을 들고 빙글빙글 돌려요. 처음에 시동을 겁니다. 이때는 안 빨려요. 근데 시동 걸고 1초 뒤에 그때부터 빨립니다.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빨려 들어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에기르가 뒤에서 벽을 소환을 합니다. 저 장벽이 한쪽에서부터 오는데 다른 쪽까지 와서 도착을 해버리면은 일정 시간 뒤에 터지면서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벽이 반대편에 닿기 전에 깨버려야 되거든? 에스터 아델을 씁니다. 아델 그냥 깨버리면 돼요. 이게 원래 내부에서 이 새끼가 순간이동을 해서 이 동서남북 자리 있죠, 이 자리로 순간이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동서남북, 그러면 이거는 협카예요. 이 자리는. 근데 얘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로 순간이동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력입니다. 무력대가 좀 중요한데 지금 에기르의 영역전개 패턴에 이 연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간다? 내가 만약에 5시로 들어간다? 그러면 11시에서 나와요. 이게 포탈 같은 개념이라서 내가 만약에 1시로 들어가면 7시에서 나와요. 캐릭. 근데 저기로 들어가버리면 디버프가 하나씩 쌓이는데 그 디버프가 일정 횟수가 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락날락 하면은 일정 시간 뒤에 속박 걸립니다. 속박.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역 전개에서 일정 피를 빼면은 영역이 끝난다. 에기르가 전방으로 창 돌립니다. 창을 돌리면 앞으로 쭉 나가면서 뒤에가 파바바바방 터져요. 근데 저게 나중에 낙사의 위험이 가장 크거든요. 저거 그냥 진짜 나 떨어져 죽기 싫으면 그냥 궁뎅이에 딱 붙어버리세요. 그냥 맞더라도 멀리 안 날아가. 자, 얘가 피통이 165줄이 되면은 요번에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260줄에 나왔던 톱니는 없지만 가운데 있는 심장이 바로 무력화를 시작을 해요. 이것도 피하면서 무력을 해주면 되고요. 무력을 하면은 보스가 내려옵니다. 보스가 내려오면 보스한테 쉴드가 250억 정도 있는데 이걸 빼면 돼요. 근데 쉴드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에스터 써가면서 에스터 아델을 썼죠. 저희는 아델을 써서 일단 쉴드를 어느 정도 뺀 상태에서 보스를 마저 팹니다. 이 쉴드 있을 때는 얘가 15초마다 한 번씩 저스트가드를 시도를 해요. 이펙트가 현란해서 잘 안 보이는데 15초 만에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스트가드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쉴드를 다 까면은 이제 보스한테는 순수하게 딜을 들어가는데 이제 거인의 심장 저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를 깨줘야 돼요. 저거 안 깨면 전멸입니다. 저 오브젝트를 깨야 되는 시간은 지금 제 그 오브젝트 주변에 하얀색으로 동그랗게 다이얼 돌고 있죠? 저 시간 안에 깨면 돼요. 이때 무력을 하고 바로 이렇게 아델을 써버리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스가 무빙을 치니까. 근데 보스 피통 밑에 보면 여기에 12초라고 도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저스트 가드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스트 가드 1초 남았을 때 아델 같이 갈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스트 가드 할 때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모션을 취하기 때문에 저스트 가드 때 아델을 쓰면 확정타예요. 아델 2차는 심장이랑 보스랑 같이 맞춰주면 좋아요. 같이 맞춰주면 좋은데 아델 2차 같은 경우는 공대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공대장에 마우스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지금 아델 있죠? 아델이 있는 위치에서 내 마우스 쪽으로 갈겨요. 아델 2차가 이게 좀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델 2차를 보스랑 심장이랑 같이 맞추려면 아델이 어디 있어야겠어요? 돌 쪽에 있어야 돼. 돌. 그러니까 유저들이 2차 두 번째 저스트 가드 때 아델 2차가 들어가는 거를 인지를 하고 저스트 가드 첫 번째 거 끝나면 두 번째 거 아델 2차 쓰기 전까지 보스를 심장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포지셔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아델 2차 맞추기가 좀 쉽다. 자, 이거 끝나면은 방금 이거 끝내 심장 깨면은 또다시 아까처럼 또 내부 와요. 이것도 반복이에요. 110줄부터 95줄까지 딜 하시면 됩니다. 피가 95줄이 되면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가운데로 가서 무력을 시전하는데 무력할 때 이 실리안이 처음에 나와서 멘트하는데 이때 에아 달린 에스터 써주면은 이렇게 에아 달린이 여기서 피통을 한 30줄가량을 빼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레전드 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형 파괴가 들어가고요. 주기적으로 약 30초 단위로 발바닥을 소환을 해요. 이 발은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저벅저벅 걸어갈 때가 있고 혹은 걸어가다가 걷어 찰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발이 나오자마자 에기르는 순간이동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이렇게 찍고 그러면 이때부터 딜해요. 요거 반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6시 쪽에서 지금 딜을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한쪽 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저 벽은 주기적으로 깨져요. 웬만하면 가운데 쪽으로 유도하면서 딜 하시면 돼요. 아, 참고로 거인 발에 맞으면 기절입니다. 자, 지금 이 새끼가 손에 구체 들고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창을 소환합니다. 창에 빙글빙글 돌고요. 저 창은 일정 시간 뒤에 사람 찌르면서 좀 튕겨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한 명 찌르고 무력화하는 패턴입니다. 이거 거의 진짜 나오면 한 명쯤은 죽는 패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여서 기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찌르기가 나오기 때문에 스페로 피할 준비 하시고요. 자, 해서 피를 시간 안에 다 빼게 되면은 0줄 발화 패턴이 있습니다. 광폭화까지 1분 30초라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44줄을 빼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 1분 30초 만에 44줄 빼는 게.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버는 방법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보스가 이렇게 바닥에 블랙홀을 소환을 하고 이 블랙홀로 공격을 하려는 모션을 합니다. 이거 저스트 가드예요. 저스트 가드 타이밍은 언제 하면 되냐? 이 땅바닥에 블랙홀 없어지면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땅바닥에 지금 채팅창자면 가렸지만 블랙홀 사라졌죠? 바로 저스트 가드 땡기면 돼요. 실패하면 저렇게 속박 걸립니다. 근데 이제 놀래가지고 저렇게 감금 걸린 사람 풀어주려고 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혁화가 나와요. 그리고 혁화를 성공하면 레이저를 쏠 수 있는 사람이 3명 생겨요. 아브레슈드 레이저 마냥.
그 레이저를 보스에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광폭각까지 남은 시간 보세요. 한 발당 약 5초 정도가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광폭화 시간을 계속 벌어내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만 계속 벌어줄 수 있다면 정말 쉽습니다. 혁화를 못 치면은 빙글빙글 도는 창을 소환을 하는데 그 창에 피격이 되면은 광폭화까지 남은 시간이 쭉쭉 깎여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다 날아가서 전멸입니다. 이런 식으로 클리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정리를 하면은 보스가 창을 돌리는 그 쓸데없는 이펙트, 과한 이펙트가 커서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사실 피격되는 패턴은 몇 개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뒤에서 딜이 많이 밀려요. 뒤에서 딜이 정말 많이 밀리기 때문에 나는 낙사가 너무 무섭다 그러면 앞에서 개빡딜을 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버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70몇 줄 밑에 이제 낙사 구간에서 살살 딜을 하면서도 광폭을 안 볼 수 있는 딜을 초반에 만들거나 뭐 요 정도고요. 알아야 될 패턴은 이 정도입니다. 일단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또 생방 때 방송 와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구간별로 알아야 될 기믹, 맞았을 때 위험한 기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주 주말 클리어 잘 하시고요. 특템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 굿바.